우와, 우와, 우와. 아니 이거 7화야? 선생님 한 명이 나왔어요. 실제로 봤을 때 더 커요, 사진보다. 와, 진짜 멋있어. 그냥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래요. 피디님과 매니저님은 안 드시나요? 줄어드는데 약간 마음이 아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대구에 왔는데 9시 반 정도 됐는데 약간 야식으로 해산물이 땡겨가지고 해산물 맛집 찾다가 여기로 왔거든요. 여기가 원래 그 대구 침산동에 있던 진짜 웨이팅이 엄청났던 해산물 맛집인데 이번에 여기 수성동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또 손님이 없다고 해서 지금 바로 찾아왔습니다. 와, 이거 술이야. 이거 뭐야? 이거 술 가게인가? 안 돼. 와, 메뉴가 너무 엄청 많네. 아, 근데 깃동창 항상 제일 제일 비싼 거. 근데 여러 가지 많다. 굴도 있고.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주 벌써 땡겨. 와, 이거 진짜 감성 장난 아니다. 아, 일단은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에서 저 기똥차 한창을 지금 시켰는데 일단은 나오는 거 보고 뭐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비주얼이 실제로 봤을 때 더 커요, 사진보다. 와. 와. 완전 끝. 이거 굴이 저 말도 안 되게 크죠? 이게 삼배체 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크죠? 와, 진짜 맛있다. 와, 나 이렇게 안 비린 삼배채를 처음 먹어봐. 쪘을 때 나오는 그 감칠맛이 그대로 나요.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아니, 말이 안 되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그냥 달아요. 이렇게까지 안 날 수 있나? 우와, 가리비. 아, 진짜 맛있어. 와, 일단 해산물이 신선하네. 멍게. 뭐야? 하나도 안 비린데 다? 멍게도 쓴맛 안 난다. 강원도 고성이랑 거기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아, 진짜. 그리고 포항이랑 통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 진짜 다 산지 직송으로. 삼배채굴도 직접. 네, 네, 저희 따로 통영.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진짜 좋아해. 통오징어. 이거 진짜 맛집이에요.
평일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말에는 거의 예약제라고 하시네요. 영업시간도 6시간만 딱 하시고 다 직접 이렇게 공수해 오셔가지고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 이게 어떻게 8만원이야? 개가 3마리인데 3배책으로 이만큼 나오고 지금 총알 오징어 3개 지금 몇 개야 이게? 와, 오늘 촬영 두 번 한다고 고생하신 피디님과 매니저님은 안 드시나요? 너 지금 못 시키나? 와. 아, 원래 이렇게 다 손질해주세요? 네. 제가 안에 수율이 안 좋을 경우에는 무조건 새로 다시 해드려요. 정말요? 네. 와, 그 정도로. 홍대 상품도 따로 주문하신 그렇게 해드리는데. 아. 충분히 좋은데요? 내장 봐. 아, 좋아 보이는데 충분히 내장이, 와,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세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2만 명이 넘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같이 찍으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하나. 아,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아,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아, 아니. 와, 걔 다 이렇게 직접 발라주시는데, 손질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걔 쑥쑥 하시던데. 쑥 빠졌어. 수율이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와. 진짜 꽉 차있는데? 완전? 근데 어떻게 수율이 안 좋은 거지? 너무 맛있다.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을까요? 왜요? 아니야, 우리. 왜요? 일단 먹어. 너무 맛있잖아. 먹기 되게 편하다. 와, 장난 없네. 진짜 맛있다. 아니, 굴 하나 더 먹어야 돼. 레몬 한 세 방울 떨어뜨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진짜 3위 안에 무조건 들어요. 야, 이 몸통이 너무 시간이야. 내장 보세요, 꽉 찬 거. 와. 와, 이거 진짜다. 내장이 진짜 녹진해요, 완전. 이렇게 살이 쏙? 쏙? 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깜짝 놀랄 거야. 진짜 맛있어. 진짜 아들아들해요. 서울에서 이 가격은 말이 안 돼. 10만 원이 안 넘어요. 8만 원, 8만 원. 진짜 싸다. 우와. 이거 먹고 뭐 먹으러 갈까요? 고생했으니까 다 같이 뭐 먹어야지. 여기서 끝나고 먹으면 좋겠는데 문을 닫아가. 응? 고생 후에는 한다고. 한 후? 근데 약간 국밥 같은 거 땡기지 않으세요? 거기서 나. 진짜 맛있다. 엄청 큰 건가 봐요.
와, 그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진심이야, 진심. 이성을 잃었어. 다시 오고 싶다. 진짜 맛있다. 와. 가리비도 진짜 달다. 이게 진짜 약간 찐인 게 안에 시커멓게 돼 있는 거 한두 개씩 있거든요? 한 개도 없고 다 진짜 해감도 너무 잘 돼가지고 모래도 하나를 안 씹히고 안에도 엄청 깨끗해요 다. 너무 맛있어. 와. 고생했다. 와. 와. 아, 약간 내장 부분 먹었는데 설화에서는 처음 느껴보는 식감인데? 되게 진짜 쫄깃쫄깃? 아니 먹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안 되네 진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되네.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여기 약간 먹고 싶은 순정이다. 여기서 먹는 해산물 진짜 다 수동급이야 진짜. 와. 뭐야? 그건데? 정신을 차려보니 음식이 없었다. 대장.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대구면 막창 드실 게 아닙니다. 서울에는 안 드시나? 한 놓칠 뻔했네. 동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일주일 한 네 번씩 올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와, 다 먹었어. 와, 맛있어. 굴 진짜 커, 이것 봐. 마지막 굴 제가 아껴놨거든요. 얘는 대왕굴이야, 진짜. 엄청 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우연히 들어왔는데 진짜 역대급 너무 맛있는 진짜 해산물이었어요. 진짜 여기는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대구 오시면 진짜 꼭 들려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꼭 고생했으니까 다 같이 뭐 먹어야지. 근데 약간 국밥 같은 거 땡기지 않으세요?